서울시는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시행 2년여 만에 누적 이용 건수가 2만 9천여 건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. 월 평균 1,100여 명이 안심동행 서비스를 이용한 셈입니다. 이 안심동행 서비스는 병원으로 출발할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모든 과정에 동행 매니저가 동행하는 서비스로 병원 이용 중 접수, 수납, 약국 동행 등을 지원합니다. 안심동행 서비스는 병원에 갈 때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면 누구나 시간당 5,000원의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서울 시민은 연 48회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.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.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